안녕하세요. 유튜버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자, 이제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했었죠. 아라미드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만들면 되니까요. 우선은 만들어진다라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정도만 만들고요. 이게 좀 쌓여야 돼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우리 도움 이거 이제 피복된 코어 이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그닥 많이 만들 필요 없어요. 많이 만들 필요 없어요. 단 하나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이거 놓고요. 자, 이것도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야 되니까 이렇게 프랑칸 띄울까요? 이 정도 한 띄우고요. 여기다가 뭐지? 뭐 만들어야죠? 이거 만들어야죠. 피복된 코어. 피복. 이거 만들어야 돼요. 자,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선은, 여기다 김팔 하나 넣고요. 그 다음에, 유리코어와 피복제. 뭐지? 이 크롬 리코어랑 회복제 이두개 가면 되겠죠? 일로 갈까요? 또 이렇게 자, 반대 야야야 진정해 이렇게 놓고요 자 들어가 봐 이거 네? 가면 되겠죠? 나중에 저게 이제 더 다른 데 필요하게 되면은 그때 넣으면 되잖아요. 그때 넣는 걸로 하고 연결을 하는 게 먼저다. 그래요? 놓으면 끝. 또 그닥 이제 많이 필요하진 않을 거예요. 우선 이 정도만. 정도 만들어 두면은 피복된 코어 끝. 그러면은 구리 도구 이거 하면 되죠. 구리판 피복된 코어 이걸 하면 되는데 또 굿. 그러면 이제 구리 도구 좀 쌓기 위해서는 구리판 피복된 코어 유기용매 이걸 만들게요. 이거 이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 놓고요. 같이 놓고요. 이거죠, 이거. 많이 필요 없어요. 딱 이것만 들어가면 돼요, 이것만. 이것만 들어가면 되고 유기용 매체를 한번 이제 만들어 볼게요. 유기 뭐요, 이거. 불분 활성탄 아로마틱스. 아로마틱스 여기 있어요. 와 보이죠? 활성탄 가져오고요. 이렇게 가져오고 아로마틱스 요 골분이 좀 뒤쪽에 있을 거예요. 여기 있죠? 아 이거 아닌데? 어디까지 가야 돼? 처음이죠. 처음 거의 처음 단계 있네. 거의 처음 단계. 아무튼 여기까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야, 멀다. 불분 새로 만들까? 불분 간단하. 그냥 가져가죠. 손으로 나를까요? 아니, 자동화를 해놓는 게 좋아요. 또 나르는 것보다, 그냥, 다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할수 있는 데까지 한번 가보고, 거기서 만들면 되니까요.
멈추고 가요. 올라와서 이쪽으로 가면 되겠죠? 예. 갈 때까지 가보는 거죠. 아, 여기도 아, 여기도 한번 딱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요, 여기. 여기고, 활성탄이 아마 밑에 있을 거예요. 여기 있죠, 여기? 여기서 이제 갖고 오면 되고, 우선은 여기 더 가야 돼요. 더 쭉 가고, 활성탄과의 거리를 보고, 그죠? 여기까지 오면 돼요. 그럼 여기서 하면 되겠네요. 끝났어요, 끝, 끝. 화학공장. 화학공장.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하나만. 놓고. 이거 놓으면 돼, 이거. 뭐지? 이쪽으로 가죠? 이쪽으로 와서. 됐죠? 오고. 그래서 이거 오고, 골분. 바로 오고 있죠? 자동화를 해놓는 게 좋죠. 아무리 좋고. 와서. 빠른 거. 빠른 거 투입해주고. 밑에도. 밑에서 한번 올라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왕이면은 손으로 이렇게 날라놓는 것보다는 자동화를 해놓는 게 더 좋긴 해요. 하고, 어쩔 수 없을 때 이제 손으로 날르는 거지. 여기, 되겠죠? 하나, 둘, 셋, 네 개이기 때문에. 이걸 놓고. 예. 야, 딱 맞아 떨어지네요. 아래로. 됐습니다. 탱크 하나 탁 놓으면은. 야, 됐습니다. 유기용매 어느 정도 이제 자동화 됐죠? 굿. 400씩. 야,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이거 하면 되죠. 회복된 코어 그립한 용매. 여기까지 오면 여기서 이렇게 오면 될 것 같아요. 이쪽으로 오면 될 것 같고. 우리 또 구리. 구리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리. 보니까요. 아무 데나 올라가면 돼요. 저쪽 근처. 구리. 오. 이 가고. 오, 딱 맞았네. 맞추려고 한 게 아닌데. 요. 우리까지 끝. 이제 여기 연결해 볼까요? 어디니? 여기니까요. 됐어, 이 정도면 이제 여기서 제대로 가볼게요. 여기 좀 갔으면 좋겠는데. 부딪히는 일이 없도록. 여긴 아직 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도 돼요. 겹치는 그런 파이프 라인이 없기 때문에. 에이.
연결만 하면 됩니다. 깔끔하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잠깐만. 됐죠? 유기용매 들어오고요. 여기다 이거 어둡죠?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 야, 마니가 필요 없어요.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요, 진짜. 게임 특성상 많이는 필요가 없더라고요. 정도? 야, 이게 자동화가 됐다라는 거. 와. 와. 됐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이거 하나 끝났네요. 드디어 이거 하나 끝났고, 이것만 끝나면은 이것도 있으니까 완성돼요. 그러면은 플라스틱 있으니까 방수물가 드디어 나옵니다. 아, 이제 이거 있어요. 이거 있고, 여기 지금 조금씩이지만 나와요. 자동화가 됐기 때문에, 완벽한 자동화가 다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나온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고, 이것도 나오고요. 그러면은, 나일론. 이거 문제일까요, 이거? 이것도 다 있긴 해요, 재료가. 암모니아가 문제인데, 암모니아가 문제인데요. 오케이. 이거부터. 니트로벤젠부터. 겹치는 경우가 많아질 텐데. 니트로벤젠. 여기 있죠? 니트로벤젠. 니트로벤젠? 어디 쓰이니? 니트로벤젠 지금 이거죠, 이거. 이게 니트로벤젠이기 때문에 굳이 저쪽에서 갈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가면 되죠, 여기서요. 어차피 여기 많이 쓸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일로. 니트로벤젠이죠? 여기 사나. 열. 없애고. 없어요. 니트로벤젠. 그래서 니트로벤젠 끝. 그다음에 염소. 염소가 500씩이 필요하죠. 400. 아하이. 그다음에 암모니아. 암모니아도 문제인데. 암모니아도 소모가 너무 커가지고. 암모니아를 이걸 쓰도록 하죠. 이걸 쓰도록 하면 여기 암모니아가 여기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이 암모니아를 이용해서 그쵸? 여기 암모니아를 많이 안 쓰잖아요. 암모니아 여기가 이쪽이네요. 아, 이 소금이 좀 걸리네요. 이 소금이 어쨌든 이제 여기다가 염소를 이제 만들면 돼요. 그러면은 파라페닐레디아민은 끝. 간단하죠? 이것도 많이 필요해요. 이렇게 놓는 이유가 여기다가 필요하면은 이렇게 나갈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나갈 거기 때문에 다 준비해 놓고 있죠. 이렇게 필요한 데 있으면은. 그래서 여기 간격을 많이 두는 거예요. 또 간격을 많이 띄워놓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와, 오, 염소가 문제다. 염소는 또 염소. 아, 이거밖에 할 수가 없어요. 폴린 30.
이거밖에 없어 이거. 아 맞다, 염수 있구나. 그러면은 자 여기, 네 여기 쪽에 염소가 있죠. 다행이에요. 열을 없애버리고 쪽에다가 놓고, 오케이 굿. 아우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여기다가 오우, 갑자기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좀 떨어질 때마다 왜 이렇게 기분이 좋죠? 뭐라고 이게? 이렇게 털면은 염소까지. 야, 오케이 완성. 그래서 이제 완성 됐습니다. 어우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자 여기서 이제 이거 됐죠? 그럼 이제 나일론 남았는데. 아, 잘 된다. 또 암모니아예요. 미크로, 암모니아, 벤젠, 염소. 아, 자. 아, 뭐가 필요하죠, 이건 또? 아, 이번엔 뭐가 필요하냐? 이게 많이 필요해요. 나중에 또 필요합니다, 나일론이. 그리고 혼합기. 어우, 있죠, 혼합기. 여기다 놓고. 어딨니? 나일론? 이거 옆에 것도 있긴 한데 이게 있긴 해요. 이 방법. 근데 이것도 결국은 해야 되긴 해요. 페놀, 쿠멘. 쿠멘 넌 뭐야? 쿠멘. 넘어가요. 하지 말까요? 석탄 여과장치로 페놀이 나오긴 하는데 이 혈분은 언젠가는 하긴 해야 돼요. 하다 보면은 이제 라드가 필요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이제 그때 고생하는 걸로 하기로 하고, 나일론은 이걸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소 붙잡, 암모니아 옆에 걸로 해서 붙잡. 야, 일로 와. 와서 붙잡. 이렇게 하면은 암모니아도 붙잡. 벤젠, 니크롬은 여기 있죠. 니크롬 여기 있기 때문에 와서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재밌다. 가끔씩 이렇게 맞아 떨어질 때마다 되게 재밌죠? 와서 니크롬 또 여기저기 필요할 거니까 이걸로 하겠습니다. 들어가고 됐죠? 니크롬도 됐고, 이제 벤젠. 벤젠도 있어요, 여러분. 저. 벤젠이 맨 위쯤에 있어요. 있어요. 벤젠, 여기 있죠? 얘가 지금 얘만 쓰고 있을 거예요. 벤젠. 저, 얘만 쓰고 있기 때문에. 야, 좀 가자. 얘는? 나와봐. 이쪽으로 하자. 오. 를 연결하고요. 이쪽으로 한번 나가볼까요?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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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쪽으로 가면 되죠, 이쪽으로. 쪽으로. 야, 재밌긴 한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게임이 모드가 재미있긴 해요. 재미가 있긴 한데 뭔가 미묘 뭐 그런 거 있죠. 뭔가 미묘해요.
정도쯤. 그다음에 예? 됐습니다. 완성. 이야. 이야. 해서 나일론까지 완성. 어우, 잘 된다. 오. 언제 또 이제 뭐가 어디서 막힐지도 몰라요. 간만 만들고, 여기도 간만 만들고. 어디서 이제 또막 뭐가 막혀갖고, 염소가 문제죠? 염소가 문제긴 한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다 가능합니다. 자, 오케이. 다 됐죠, 그럼? 다 됐어요. 다 됐기 때문에 테블라 섬유가 화학 공장으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막 오지로 뭐가 막 이렇게 막 되는 듯한. 다가 어디 있어? 야, 테블라. 야, 이거? 그리고 이거죠, 이거. 필요하기 때문에 몰라요. 그냥 맞는 데 가면 돼요. 어차피 기름 많으니까 그길 따라가면 됩니다. 그길 따라가시면 돼요. 오? 들어가고요. 오케이. 야, 여기도 한 칸만 많이 만들 필요가 없더라고요. 정말 많이 만들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은 뭐가 필요하지? 유기용매. 유기용매가 어디 있었는데? 그쵸, 유기용매. 유기용매 이거죠? 예. 딱 넣으면은 유기용매 끝. 오. 아, 참. 그다음에 염화 프로 여기 있죠. 근데 아, 진짜 여기 더 이상 어디 어떻게 가야 할지를 모르겠다. 이쪽으로 가면 되겠죠? 이쪽으로. 오, 그러지 마. 없네요. 야. 아, 왜 재밌지? 갑자기 재밌어지죠, 이거? 게임 이러면 안 되는데. 자, 됐죠? 자, 갑니다. 많이 있진 않지만, 자동화가 됐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잠깐만. 액화지수가 문제죠? 이거 위크롬이 여기도 어차피 하다 보면은 가득 찰 거예요. 이거 더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질소. 질소. 이것도 질소 변환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게 필요하잖아요. 이거요. 여러분도 아시고, 저도 아시는 그거. 그, 갑자기 왜 그, 정화해주는 거, 그거 있죠?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거를, 그럼 이렇게 놓지 말고, 어차피 가져오니까요. 가져오니까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만. 또 됐죠? 그러면은 다된것 같은데. 테볼라 섬유도 끝났잖아요. 끝났잖아. 이게 뭐 하려고 한 거죠? 아, 니크롬.
미크롬. 어쨌든 됐어요. 이 정도로 하는 게 좋고. 자, 그러면은 대망의 이제 끝났어요. 광섬이 이제 끝났어. 너는 자, 끝났죠. 두 개. 두 개로 만들면 돼요. 놓고. 네. 인팔. 또뭐 만들어야지? 해볼라 도금.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해볼라. 해볼라 맞나요? 매번 헷갈리지? 다시. 다시. 케블라. 케블라. 블라블라블라블라. 케블라. 그죠? 그만 놓으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하나 더. 우리 도금. 이거지, 이거. 자. 야, 드디어 길고 긴. 드디어 광섬유가 끝납니다. 아이고, 참. 광섬유 끝. 광섬유 끝. 해서, 해서 광섬유 끝났습니다. 한두 칸만 있으면 돼요, 여기도. 야, 광섬유 아니잖아. 광섬유 아니죠. 자, 그럼 이제, 이거 만들어야지, 이거.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밖에 할수 없을 것 같긴 해요. 이것도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또 써야 되잖아요. 원탄 19. 와, 이런 걸 써야 돼, 이런 거. 철광석. 이런 거 써야 돼요.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쭉. 재료가 뭐뭐 나오나 보면서, 철광석도 만약에 부족해지면은, 여기다 만들어서, 이 철광석을 써서, 수집해주면 되니까요. 이면 뭐, 여기까지 가죠. 여기 철광석도 거의 떨어져 가긴 하, 아, 여기 있죠. 철광석 쓰고 있어요. 어쨌든 쭉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이쪽으로, 쭉쭉. 그러면은, 이제 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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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로. 이거죠? 이거 하나. 그 다음에, 페로 나이오비움합금. 페로 나이오비움합금. 피복제. 우리 코어. 나이오붐? 야, 너왜안 되냐? 잠깐만. 나이오비움? 이거죠? 근데 왜안 돼? 유기용매. 아, 역시 유기용매가 유기용매 여기서 집어넣는 걸로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도 염수를 지금 넣어야 돼요. 어? 지금 유기용매 여기 지금 여기가 멈췄어요. 아닌데? 수산화나트륨이 없구나. 어머. 네, 수산화나트륨이 없어요. 수산화나트륨이 일로 들어가면 안 되고, 일로 들어가야 돼, 일로. 또, 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역으로 좀 가도록 할게요. 이쪽으로 해서, 여기, 뒤로 합니다. 와서, 가져가야 되는구나.
멀리 가야 되네요. 멀리 멀리. 와서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좀 꺾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여기를 지금 제가 꺼놨어요. 이쪽으로 염수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염수를 돌로 만들었어요. 근데 돌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돌 매체 없애놓고 했는데, 이게 지금 좀 이제 문제될 수 있어요. 염화수소가. 이걸 못 만들기 때문에 여기다 염수를 어떻게든 해서 넣어주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소금 있으니까 소금을 갖고 와서 염수를 넣어주는 방법.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소금 가져와서 염수 만드는 방법. 이걸 해야 돼요, 따로. 만들 수 있으니까 제가 나중에, 이 소금을 가지고 염수를 만들어서 한번 벨트, 지하 벨트 한번 연결해 놓도록 할게요, 여기는요. 소금 광산이라는 게 기술이 개발이 업그레이드가 돼야 뭐가 되는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지금 여기 나이오빙. 잠깐만, 어디였지? 또 멀리 온것 같은데? 여기죠? 나이오빙. 이거 보세요. 여기 염화수소도 필요하기 때문에. 예, 여기 들어 나오죠. 지금 나오기 시작하죠.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지금 만들어지니까. 수산화 나트륨이 나오니까 예, 이 유기용액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되고 있어요. 여기다가 유기용액을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이거잖아요. 여기다가 전방향 밸브. 반대로 못 가도록. 그렇죠? 전방향 밸브를 달고 여기다가도 넣어주면 돼요. 여기 많잖아요, 그렇죠? 많으니까 혹시 모를 부족해질 것을 염려해서. 야, 이렇게 하자. 하면은 되겠죠? 얘는. 혹시 일로 오는 게 부족하더라도 이쪽에 오는 걸로 해서 들어가면 되니까요. 됐어요. 이렇게 하나씩 자동화를 점점 해나가야 돼요. 기술 업그레이드를 해가면서. 자, 그러면은 새로 나이오빔이 이걸 거예요. 그렇죠? 새로 나이오빔. 아, 저기 공기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지? 또한 여기까지 내려가 볼까요? 여기까지? 어차피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오케이. 가고요. 오! 올리고요. 아, 이거 지금 벨트도 또 한번 작업을 해놓을게요, 제가. 오래 걸리니까. 그렇잖아요,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또 한번 작업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나도 나와봐. 이렇게. 이것도 많이 필요 없어요. 두칸 정도만 되고. 됐습니다. 오케이. 됐어요. 그럼 플라스틱만 있으면 또 완성이죠. 와.
야. 야, 광섬유 나와, 야, 광섬유. 이 광섬유 아까 이걸로 만들었는데? 광. 광섬유. 자, 이렇게 해서 끝났고요. 이제 플라스틱. 야. 플라스틱. 야, 끝나가네요. 광섬유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참. 야, 이건 진짜 끈기의 사나이, 끈기의 사나이. 여기서 플라스틱. 같이 이쪽으로 타고 오면 되고요. 어우, 벨트 없다. 어우, 벨트를 다 썼어요. 벨트 있어요. 어차피 한 덩어리씩. 어, 뭐야, 여기? 아, 맞아. 여기 끊겼죠? 수산화나트륨. 수산화나트륨이 많아요. 이제 많이 대량화를 해놨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 멀다. 아, 멀다. 이것 좀 해놓을까요? 지금 걸어다니는 이동 속도가 너무 느리잖아요. 이거 어디 있을 텐데, 아스팔트 같은 거 있잖아요. 이동 속도 빨리 해주는 거. 여기 쪽이 여기는 이동 속도가 150%, 이거는 180% 있거든요. 자갈, 넥슬리판, 타르. 이건 아니고 240%. 개, 석회석, 크레오소트. 이거 괜찮다. 200%고, 이쪽 라인에다가 하나 이렇게 쭉 라인 해놓고, 빨리빨리 뛰어다닐 수 있도록 해놓으면 좋잖아요. 이것도 자갈. 40. 또 뭐가 있을까요? 140. 140. 210. 와, 이건 비싸다. 이게 낫죠, 이게. 이거. 개 많고, 석회석 많고, 크레오소트 많구요. 여기 보세요. 여기 크레오소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크레오소트 만들고, 제 석회석, 저 여기 석회석 있고, 제 가져오면 되잖아요. 석을 또 자동화를 해놔야 되겠네요. 석을 자동화를 해놓고, 잠깐만요. 우와, 걸리는 거 없어. 와, 걸리는 게 없네요. 시작을 해놓고 이동 속도를 이제 좀더 빠르게 하는 게 좋겠죠. 이거 끝나고 바로 척하러 가볼까요? 자동화. 자, 해서. 야, 방송이 끝. 길고 긴 광섬유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 광섬유 끝났고요. 회로 기판 끝났고, 그다음에 땜납. 아우, 죄송합니다. 납주석 이거 미리 해놓을까요? 나머지는 좀 우선 놔두고, 납주석 사초니까. 아냐. 정도. 자, 땜납. 땜이죠, 땜. 땜납. 이렇게 놓고, 납주석. 두개 같이 올라오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나오면 되고요. 이렇게 하나씩 언제 쓸지 모르기 때문에 몇 개씩 들어가죠? 2개 하나 용도야.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주석 납. 납주석. 아이고, 야야야, 아니다. 뭐하니?
이거 아니죠? 야, 드디어 광섬유가 끝나네. 와, 드디어 광섬유가 끝납니다. 광섬유 정답. 납주석. 너무 멀리 있어요. 이거 제가 끝까지 작업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주석, 그죠? 이거 가야 되고. 그리고 이게 납일 거예요. 그죠? 이게 납입니다. 아. 아, 벨트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야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니야. 오우. 나와도 상관은 없긴 한데요. 이렇게 가도 상관은 다 없어요. 어차피 올 거기 때문에. 여기죠? 진정해. 여기입니다. 놓고 그리고 야 됐습니다. 이렇게 놓으면은 또 납주석 뗐나고 어차피 만들어야 되는 부품이에요. 야 에이 됐습니다. 뗀납도 한이 정도만? 야, 여기다 이제 이거. 야, 광섬유 끝났고요. 회로 기판 있죠? 뗀납 있고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10개 중에서 일곱. 아, 자, 이제 다이오드. 산화 히토류. 히토류 정광. 히토류 용액. 어쨌든, 암모니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히토류 슬러리. 황산. 암모니아, 황산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황산이 또 필요해요. 와, 이거, 미쳤다. 그 다음에, 분말, 히토류 광석? 그래요. 황산하고, 뭐가 필요했죠? 어쨌든, 황산이 많이 필요하네요. 히토류 추출기. 히토류 추출기, 첨단 기술. 히토류 추출기. 히토류, 아. 히토류 추출기를 하기 위해서는 만들 수 있네요. 만들 수 있어요. 건전지야 이제 넘치죠. 광학장치 있고요. 회로기판 있고요. 히토류 추출기. 오. 어쨌든 이거 차례도 또 해야 되잖아요. 나일론 있죠. 주석판 있고, 인공 있고요. 이세 개는 있어요. 세 개씩 들어간다는 게 참. 나일론 네 개나, 그, 다이오드 네 개. 여기는 세 개. 하나만 만들면 돼요, 하나만. 이거 하나만. 그쵸? 다섯 개씩 나오기 때문에 이거 한 세트만 만들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세트만 만들면 됩니다. 세 개만, 이세 개가 문제예요. 여기서 이거 네 개를 만들면은 웬만하면 다 겹칠 거예요. 그쵸? 겹치고 저항기 원 있죠, 저기 끝에. 그리고 트랜지스터도 멜라민 수지 있고요. 이거 있고요. 결론은 이거죠. 중도핑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만들면은 웬만한 것은 다 밑에 거는 겹칠 거예요. 콘덴서도 알루미늄 펄프가 10가지 오니. 공산. 어쨌든 할수 있고요.
인덕터. 아철 사면 또 뭐니? 적판 부시객. 부시객은 어차피 위에 있어요. 위에서 어디선가 만들어야 돼요. 인산이랑 인하수소는 있어요. 저쪽 저그 아시죠? 제 끝에쯤에 오 라드 뼈 기르시체 그래요. 이것을 해야 돼요. 나 미치겠네. 어쨌든 여러분 이번에도 차근차근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 되겠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우선 저쪽 밑에 가서 발판부터 하고요. 이제 타나 히토리오부터 해서 경도핑, N형 경도핑, 중도핑 있고요. T형 도핑 있고, 도성 합금. 윤활유, 제. 윤활유 만드는 거 싫어요. 지금 윤활유는 이걸로 만들 수가 있어요. 아로마틱스. 이걸로 만들 수 있고, 제는 넘치고요. 제는 어차피 넘쳐요. 여기저기서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몰디브된 광석. 세라믹, 니켈 광석. 세라믹은 있고요. 세라믹. 여기 있죠? 있어요. 여기서 쭉 갖고 와서 어떻게 만들면 되고요. 동그라미 먼저 만들까요? 멘탈이 좋게? 이거부터? 멘탈 좀 좋게 이거부터 하고. 실리콘. 여기도 실리콘. 부시객이 만들기 힘들 것 같아요, 부시객. 어딨지? 이거를 만들 거예요. 자동화 공장. 자동화 공장. 놓고 이거죠? 이동속도 200%짜리 한 칸만 밑으로 이동속도 이거죠? 재석해서 크레오소트. 오 이거 없다. 여기다가 연결하면 되고요. 좋아요. 크레소트 들어오고 석회석. 석회석은 여기서 나오면 되죠. 잠깐만. 다른 것도 나온다. 아니죠? 아니에요. 아닙니다. 와서 석회석이 5개씩. 하고 보면은 됩니다. 놓고 쟤는 손으로 가져올게요. 쟤는 이렇게 놓고 대량화를 하는 것보다 제가 아마 근처에 여기 있네. 이거 이럴 필요 없죠. 그러면은 아예 그냥 할까요? 갖고 와. 이렇게요. 제가 1000개씩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저기 제 필요 없는 것들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여기도 있네요. 네, 됐죠? 좋아요. 제가 정말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보세요. 여기도 있고 아마 여기도 있을 거예요. 여기 25K 위에 여긴 없네? 아무튼 제가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여기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저쪽, 이쪽. 저? 여기도 100K. 제가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어쨌든
했어요. 보면은 보이시죠? 석회석 타일. 이게 있으면은 그나마 왕복 운동할 때 왔다 갔다 할때 빠를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보세요. 빠르죠? 와, 빠르죠?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일자로 놓고, 여기도 어차피 밑에다가 뭐 설치는 할수 있잖아요. 설치는 할수 있으니까 여기다 놓고, 여기도 한이 정도쯤? 아니면 밑에다 할까요? 아니, 여기보단 위에가 나아요. 여기다 이렇게 쭉 해가지고 빨리빨리 다닐 수 있도록 설치를 하면은 좋죠. 느리잖아요. 정말 느린 거거든요. 두 배. 보세요. 예전에 속도 두배 해놓고 다녔던 거 있죠? 세 배인가? 부속도입니다. 부속도. 아, 렉 생긴다. 아, 속도가 빨라지니까 또렉 생기는데? 야, 이러면 안 돼. 아, 진짜 이거 최적화만 어떻게 해줬으면 재밌었을 텐데. 역시 렉이 심해지네요.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광섬유랑 땜납을 완성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다이오소드에서 고성합금, 실리콘, 이네 가지 시작해본, 이걸 하면은 밑에 것들은 쉬워져요. 그쵸? 또 들어가는 거또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거 만들면 이거 그냥 만들고 이것도 그냥 만들죠. 분산이 어차피 있어요. 분산 있습니다. 자, 오늘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분단이다. Don't know why you make me shine like a star in the sky. I'm okay.